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아. 메추라기도 고기도 내려주셨는데 만나는 뭐 끊임없이 주셨고 네. 메추라기는 가끔가다 한 번씩 줬어요. 메추라기 좀 비싼 거.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돼요. 근데 목사님 아.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메추라기는 뭔지 대충은 알겠어요. 그 메추리 알도 그 메추라기고 고기도 그건 알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한테 만나가 뭐냐. 만나를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. 만나. 나는 처음에 주일학교,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, 네.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고 그래서, 네. 하늘에서 빵덩어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네. 빵덩어리가 뚝뚝뚝 떨어진 줄 알았다. 실제로 네.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. 네. 네. 영화가. 그리고 막 빵 죽고 막 이렇게 하는데, 아. 이제 성경에 보면, 일단은 만나가 가시 같다 그랬어요. 가시 같다고요? 가시. 깡 몰라요? 가시? 가시 고수풀 같이 예. 풀 종류예요, 풀 종류. 아~ 거기에 나오는 씨, 씨. 아~ 예. 아~ 가시가 하나의 식물이 아니고, 가시 씨예요. 씨앗이란 말이야. 아~ 가시. 그러니까 만나가 가시 같다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좁쌀 같은 거 있잖아요. 좁쌀 같은 거. 그런 건데,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? 뭐 같다 그랬어요, 만나가? 세밀한 서리와 같다 그랬어요. 서리? 서리. 서리가 하얘나잖아요. 네. 서리가. 그러니까 좁쌀 같은 요 조그만한 깨알 같은 이 가시 같이 요것이 하얀하게 서리 같이 쫙 내린 거더라고. 쌀 같이 내린 거예요? 그걸 모아서 밥을 해 먹는 건가요? 아니 근데 말만 해 주시지 말고 예.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참 어렵네. 영상 좀 보여 주세요. 이제 그뭐 영상이... 만나가 지금 뭐 실제로 있을 리는 없잖아요. 아, 네. 근데 성경에 만나를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. 마침내 찍어 갖고 온게 있는데 오늘도 정말 알찬 수업 내용.